안녕하세요, 포스트노입니다. 오늘 런던 하늘이 너무 예쁘네. 영국 날씨가 안 좋다, 안 좋다, 뭐 그렇게 많이 인식이 돼 있지만, 런던은 날씨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항상 봄, 가을 같은 날씨라고 해야 되나?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고, 물론 비도 조금 오긴 하지만 한국처럼 뭐 장마 기간이 있는 건또 아니고, 항상 봄, 가을 같은 선선한 날씨. 여름은 낮이 엄청 길고, 겨울은 밤이 엄청 길고, 그런 거. 8시, 저녁 8시까지 대낮 가까워. 여름에는. 겨울에는 오후 4시면 밤이 되고. 그게 약간 하자는 거 빼고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좋고, 작업실도 이사를 했으니, 제 홈 스튜디오. 네, 홈 스튜디오 장비나 홈 스튜디오 소개를 조금 해볼까? 지금 완전 그냥 자연광이어서 쨍합니다. 집에서 작업하는 거에는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요. 언제나 원하면 아무 때나 작업할 수 있다. 동시에 시도 때도 없이 방해받을 수 있다, 가족한테. 그래서 집중이 어쩌면 잘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영국에서 여기서 햄스테드라는 지역에서 작업실로 쓰던 그 건물, 굉장히 오래된 경찰서, 굉장히 크고 오래된 경찰서인데, 경찰서로 사용 안된 지가 오래된 빈 건물이었어요. 그런 빈 건물을 어떤 기관에서 통째로 빌려서 재개발하기 전까지 이 동네 아티스트들한테 구간을, 구역을 조금씩 싸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고 거기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운 좋게 거기서 방을 하나 구했죠. 그래서 거기서 세팅을 하고 쓰고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단점은 저녁 8시까지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쓸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어렸을 때야 뭐 새벽 작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게 조금 걸렸을 텐데, 나이 들고 나서부터는 저뭐 어차피 잠도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작업실에. 오히려 집에다가 지금 이 자리에다가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미니맥 하나 두고, 요 미니맥 M1입니다. 그걸 하나 두고, 간간이 여기서 조그만 키보드 두고, 여기서 작업을 했어요. 그게 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점점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그냥 일로 옮길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그 건물 재개발이 이제 곧 시작되기로 결정이 되면서 작업실을 뺐어야 됐어요. 막상 내 의지로 뺀다기보다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작업실을 갑자기 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나름 영국에서 첫 번째 작업실은 아니었고 두 번째 외부 작업실로 쓰는 거였는데, 나름 되게 운치 있고 재미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실로 다 옮긴 다음에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하면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간소화된 부분들도 있어요.
설명을. 근데 이번에 세팅을 하고 옛날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20년 전부터 20몇 년 전이겠죠? 98년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홈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세팅을 해가지고 했었으니까 이 레이아웃이 변하질 않네? 그게 신기했어요. 옛날 사진을 제가 찾아본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그 20몇 년 동안 달라진 게 없는 레이아웃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컴퓨터 iMac Pro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샀어요. 그때 커스텀으로 최고 사양으로 샀습니다. 뭐 지금 세팅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꽤 높아요. 64기가 램에다가 2TB 하드에 CPU랑 이거는 그냥 최상급으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산 거. 지금까지도 음악 작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상 작업, 편집 뭐 하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아주 문제 없이 쌩쌩 잘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즘 4K 화질 그 영상들을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컬러 그레이딩도 하는데 컬러 그레이딩 할 때 걔네들 재생이 플레이백이 전혀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돌아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몇 개 노드 걸고 나면 버벅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이거 세팅하는데 이 컴퓨터 세팅하는데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1,400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 그리고 5년 지금 5년이 뭐야? 5년, 6년, 7년째죠. 아주 잘 썼습니다. 뽕 뽑았어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한 거 된 것 같아서 업그레이드를 맥 스튜디오로 가느냐 아니면 모바일을 좀 생각을 해서 랩탑 맥북 프로로 가느냐. 근데 맥 스튜디오로 마음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노트북으로 사도 최고급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들고 다닐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냥 맥 스튜디오로 해서 확장성도 조금 더 좋으니까 그거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거를 이제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3로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M4인가? 아무튼 새로운 모델로. 그래서 이게 요 다음에 요거 요게 제가 집에서 그동안 홈스튜디오용으로 쓰던 M1 맥 미니 1세대 그죠? 완전 기본 8MB 램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가장 기본 모델인데 얘가 이놈만큼 성능이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아니 1,400만 원 주고 7년 전에 산 모델인데 100만 원?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100만 원? 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런 음악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물론 뭐 엄청나게 믹싱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버벅거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냥 작업용으로만 음악 작업용으로 하기에는 충분해요. 욕심이 나면 요 윗버전으로 갈 것 같긴 해. 충분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작업할 때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뭐 믹싱 마스터링 하겠다 그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 물론 이제 256기가 인터널 스토리지니까 요거 1테라인지 2테라인지 SSD 외장형 드라이브를 하나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USB 때문에 확장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얘랑 똑같은 기종 M1 맥북 에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좀 처분을 할 생각이에요. 이것도 그냥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작업실 옮겼으니까 아주 그냥 헐값에 필요하신 사람들한테 싸게 넘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그 다음 뭘 할까?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이고 팔이야.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폴로 X6를 쓰고 있습니다. X6를 쓰는데 제가 X6를 쓰는 이유는 딱히 없어요. UAD를 썼었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게 옥타코어 PCI 익스프레스 그걸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맥 프로 타워형 맥 프로를 쓸 때. 그래서 UAD를 썼었으니까 그래 가는 김에 UAD로 가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아마 제가 매트리칼로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요거 말고 그 작은 책상에다 놓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저는 뭐 이거를 이미 샀으니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제가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있어요. 인풋 스테레오 3개, 아웃풋 스테레오 3개 뭐 요 정도. 헤드폰 아웃풋 2개 있고 그래서 너무 편하고 뭐 있을 거 다 되고요. 이게 아마 UAD가 뭐지? 쿼드인가? 6인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소리도 좋고 뭐 저는 뭐 그 컨버터 성능 어쩌고 저쩌고 잘 그렇게 따지진 않아요. 아주 그냥 웬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프리앰프 어느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집 제 포스티노 1집 진짜 옛날에는 2004년도에 나온 포스티노 1집 그거 이고 시스템에서 나온 파이어 쿼드 파이어인가? 그걸로 썼거든요. 진짜 와미렉 이런 걸로 작업하고 막 충분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것도 좀 과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쁘기도 하고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그래서 그리고 UAD 세틀라이트 UAD 2 세틀라이트 있어요. 약간 UAD를 좀 넉넉하게 쓰고 싶어서 UAD 근데 막상 UAD 플러그인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는 UAD가 이제 네이티브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필요가 이제 점점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M1 칩으로 가면서 CPU 성능도 너무 좋아지고 해서 이것도 조만간 처분을 하지 않을까? 간소화하는 거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알아봤고 요거는 제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첫 번째는 못 갔어가지고 왜냐면 결혼하자마자 그때 영국으로 거처를 옮겼어가지고 신혼여행이 영국 생활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혼여행을 따로 안 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게 두구두구 계속 후회가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계속 이제 언급이 되길래 그래 그럼 가보자 해서 어디 신혼여행으로 그 유명하다는 몰디브에 가서 숙소에 있던 아이템입니다. 훔쳐온 거 아니고요. 사왔습니다. 안 판다길래 그냥 돈 주고 그냥 넘기라고 해서 하나 갖고 왔어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냥 아이템이고 이제 모니터 스피커 제가 정말 애정하는 노이만 KH310 이게 원래는 KH라는 그 약자가 어디서 왔냐면 클레인앤 홈멜이라고 하는 독일 모니터 스피커 회사였어요. 노이만이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스피커입니다. 그 라인업들이 클레인앤 홈멜에서는 요 똑같은 모델, 요 전 모델이 O 알파벳 O300 이라는 모델이 똑같은 약간 아주 비슷하게 생긴 모델로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갖고 있었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약간 소리가 약간 출력이 작았어. 그래서 조금 다른 레벨처럼 레벨을 올리면 약간 저음에서 찢어지는 디스토션이 좀 금방 일어나는 그래서 소리가 좀 음압이 좀 작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노이만으로 인수돼가지고 KH310으로 나오면서는 그 디스토션이 해결이 됐어요. 그게 요 여기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쭉쭉쭉 뭐가 선이 가 있죠. 그게 디스토션을 해결하는 얘네만의 특징 노하우래요. 그래서 없어졌어 정말. 그리고 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요거는 소장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작업실을 방으로 옮기면서 요거를 처분을 하고 좀 작은 걸로 갈까? KH310 말고 이 시리즈인가 좀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갈까 하다가 아니 뭘 또 이걸 또 바꾸냐 그냥 어차피 저는 이제 음악을 크게 듣지 않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로 작게 들으면 되니까. 물론 좁은 방에 꽉 차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꽉 차서 오히려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 사실 얘가 저는 우퍼가 또 있습니다. 얘 전용 서브 우퍼가 있어요. 서브에 하나가 있어요. 710 KH710이 있는데 맞나? 710 그거 안 씁니다. 그거는 저기 뭐야 룸 커렉션도 돼요.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방 측정 룸 어쿠스틱 상태 측정한 다음에 그걸 보정해주는 그 기능도 있고 서브니까 소리도 훨씬 더 플랫하게 나오고 저음도 더 밑에까지 잘 나오고 그게 있는데 그게 저는 조금 뭐 있어도 좋겠는데 이 좁은 제 홈스튜디오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연결을 안 해놨어요. 그냥 그거는 박스에 넣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룸 어쿠스틱으로 그렇게 보정을 하는 게 저는 소리가 너무 심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스피커에서 나와가지고 물론 그 룸 모드에 따라서 저음이 너무 깎이는 부분에서만 내가 그 위치에서만 듣지만 않으면 그냥 적당한 레벨에서는 얼추 다 그냥 비슷하게 다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적응하고 삽니다. 대신에 저는 헤드폰 모니터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제 최애템 제나이저 HD650 이거 지금 한 20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15년 넘게 썼어요. 지금 이거 다 해지고 막 난리 났어. 한번 저쪽 안쪽에 AS를 한번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솜도 한번 바꾼 것 같기도 하고 다 해졌어. 그래도 저는 아직도 얘가 너무 좋습니다. 가장 듣기 편하고 플랫하게 나오고 그래요. 똑같이 노이만 이게 NDH30 이거는 오픈 타입이죠. 요거 똑같이 모델 31인가? 다른 숫자로 클로징 타입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거 오픈 타입이 좀 더 편하고 소리가 좀 더 듣기가 편해서 오픈 타입 모니터 헤드폰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타입은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클로징 타입은 좀 너무 귀가 아파. 뭐 괜찮은 거 있으면 그 뭐지? 제나이저에서 뭐 있던데 근데 그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이게 두 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믹싱도 마스터링도 요 놈들로 많이 해요. 진짜로 이제는 그게 좀 구분이 돼. 아 이거구나 라는 게 약간 알겠어.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룸 어쿠스틱에는 이제 그렇게 까다롭게 굴진 않는다. 원래 엄청 까다로워서 뭐 벽에다 뭐 붙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막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느낀 게 아니 이뻐지는 거 말고는 별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구나. 오히려 나를 좀 심심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자
모니터. 이건 서브 모니터. 서브 모니터입니다. 이건 최근에 구입을 했어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서브 모니터 두 개를 썼죠. 양쪽에. 그때는 공간이 좀 넓어서 여기서 이쪽 이렇게 두 개를 썼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장황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서브 모니터. 이거 아주 싸구려예요. 아마존에서. 이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어. 아르조파. 100파운드니까 20만원도 안 주고 산 것 같은데 적당합니다. 그냥 뭐 할 일 해요. 지가 색깔도 뭐 나쁘지 않고 컨트라스트도 꽤 나오고 뭐 그냥 서브 모니터로 쓰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뭐 동영상 편집 같은 거 색 보정할 때 이쪽 뭐 저기 뭐야 스코프 띄워온다든가 아니면 로직으로 뭐 영상음악 같은 거 뭐 해야 될 때 이쪽에 영상 띄워온다든가 그 정도. 평소에는 요 믹서를 띄워놓긴 했는데 저는 아포지래 아폴로 이 콘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루틴이 복잡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게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잡한 세팅을 해놨어. 그게 다야. 그리고 자 요거 이게 뭘까요? 이 브랜드를 아시는 분 익스프레스 E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오즈모스라고 하는 키보드입니다. 이게 아주 물건입니다. 저의 최애 키보드. 저는 이 회사가 요 키보드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그 뭐야 공장화하기 전에 개발 단계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그 키보드야 라면서 엄청나게 흥분을 했었죠. 그래서 킥스타터인지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미리 돈을 넣어서 싸게 잘 구입했어요. 반값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려서 거의 빨리 아주 1순위로 받았던 그런 최애 키보드입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뒤지는 게 뭐냐면 물론 그 뭐지? 다른 그 스폰지로 된 같은 고무 같은 걸로 된 키보드 있잖아요. 롤리? 그거랑 같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기계식이다. 그래서 진짜 건반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 살짝 누르면 소리가 조그맣게지고 누르면 깊어질수록 최대 부츠를 하고 애프터도 있고 그리고 대박인 게 피치도 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잘 아직은 갖고 놀기만 해요. 자 글리산도, 그러니까 포르타멘토를 정해진 속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아니면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국에 있다 보니까 대중음악이랑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냥 하고 싶은 음악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조금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 음악으로 뭘할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 중인데, 요 악기를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예요. 그냥 이뻐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보고 샀더라? 인스타에서 그 테이프 사운드를 전문적으로 진짜 예쁜 테이프 사운드를 만드는 블랭크 누군지 아무튼 야 기억이 안 나. 그 친구를 팔로우 하는데 그 친구 영상에 요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단종됐거든요.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없어. 이거를 겨우겨우 이베이에서 어떻게 구했어. 멀쩡한 거를. 그래서 요거 그냥 예뻐서 제 그냥 아이템으로 쓰고 있고요. 요거 요거의 박스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름이 뭐지? 모노블럭인가?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페이더 뭐 스트링 편곡할 때 페이더용으로 뭐 오토메이션 할때 페이더용으로 용으로 페이더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페이더만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세 개가 하나 둘셋네 개가 세트로 팔아요.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뭐 이렇게 비디오 컨트롤러용으로 뭐 이게 그게 그 뭐야 아무튼 뭐 그게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해서 그냥 페이더용으로 쓰고 있고 얘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모듈형으로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저는 예쁘니까 이렇게 그냥 거의 안 씁니다. 이게 예뻐서 이런 거고 그리고 요 트랙볼 켄징턴 트랙볼 이거 없으면 전 작업 못 해요. 요거는 와이파이 버전 그냥 유선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키네개 있는 거 왼쪽 키, 오른쪽 키, 뭐, 이거 다 어사인, 내가 원하는 대로 어사인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해서 쓸수 있고, 이거, 제가 어떤 마우스를 써도 손목이 너무 아파서, 뭐, 얼그노믹으로 해가지고, 뭐, 손목을 세워서 쓰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 도달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오래 썼어요. 이것도 십몇 년 동안 쓴것 같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요것도, 노브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볼륨 조절기입니다. 얘의 볼륨을 요걸로 조절해요. 그거 말고 뭐 마우스 커서 방향을 뭐 드래그 앤 드롭이냐 뭐 세로로 움직이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다 필요 없고 그냥 볼륨용으로만 그냥 볼륨용으로만 씁니다. 왜냐면 손을 맨날 뻗기가 이렇게 벗기가 귀찮으니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4트랙 이게 뭐야 포타 스튜디오 414 마크 2 타스크하면서 나온 거고요. 4트랙 테이프 레코더입니다. 이거 잘안 쓰는데 예뻐서 근데 연결은 다 해놔서 가끔 테이프 사운드를 내고 싶을 때 요즘에 테이프 플러그인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충분히 되긴 하지만 그냥 재미 삼아서 뭔가 더 리얼한 뭔가 조금 더 언익스펙트한 결과를 조금 얻고 싶을 때는 얘를 한번 통과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의 아웃풋 5, 6번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1, 2번으로 LR만 가서 다시 리턴해서, 그렇게 트래킹을, 프린팅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그래요. 가끔 하는데, 뭐, 사실 요거를 네 채널로 나눠서 여기서 모노 사운드로, 뭔가 밸런스를, 믹싱을 잡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좀 일단 제품이 있을 때 이베이에서
구입을 했다. 상태 괜찮습니다. 약간 잡음이 있어. 틱틱거리는 뭔가 잡음이 있는데, 아, 근데 뭐 그것도 뭐 이런 이렇게 오래된 기계가 뭐 얼마나 새 것 같으면 새 것 같겠어요. 테이프 잘 돌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틱틱거리는 디지털이 아니고 전기 노이즈 같은 거는 뭐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거슬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마스터 키보드는 여기 책상 밑에 짜잔 나와라. 아이고 아이고, 얘가 이제 무거워서 안 올라오는구나. 자, 마스터 키보드는 이걸 쓰고 있어요. 이게 뭐야, 롤랜드 A88 마크2인가 그럴 거야. 그쵸? 마크2네요. 저는 아무래도 좀 어쿠스틱한 음악도 많이 하고 피아노가 메인 악기인 사람이다 보니 터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마크1 때도 그렇고, 옛날에는 요거 막 A33인가? 이 썼던 것 같아. 그때는 그거는 소프트 터치였죠. 근데 뭐 소프트 터치는 뭐 여기 있으니까, 얘가 약간 이게 소프트 터치보다도 더 이상한 놈이어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이 피아노 웬만한 거 다 요걸로 작업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뭐 얘네들 잘 뭐 안 씁니다. 뭐 이런 거 옥타브 버튼만 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애정하는 피아노고, 이거 스탠드고, 스탠드에 여기가 무릎이 닿으면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오늘 배달 온 스펀지로 좀 이렇게 보기 싫지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요놈 TG300, 야마하 TG300 사운드 모듈이죠. 사운드 캔버스, 롤랜드 하면 사운드 캔버스가 있고, 야마하 하면은 TG 시리즈가 있고, 이게 랙 버전으로도 있어요. 이거 90년대 사운드 제대로 내고 싶으면 요 안에 재밌는 패치들이 많습니다. 이거 태경이 삼촌, 피아노 선생님 태경이 삼촌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고맙게 또 이거를 이제 또 적극적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랙 모듈, 이런 사운드 모듈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까먹어가지고 얘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생각보다 롤랜드처럼 뭔가 직관적이지가 않고, 요즘 확실히 요즘 악기들이 참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사운드 모듈을 VST를 많이 쓰기 전에는 뭘 제일 많이 썼냐면 MR 랙, 엔소닉 MR 랙, 그리고 TR 랙, 트라이톤의 랙 버전이겠죠? 코르그 TR 랙, 그리고 JV2080. 요 세 개로, 아, 그리고 야마하의 EX5R. 모티프의 뭐 다른 버전의 비슷한 거고. 그거로 거의 모든 2000년대 초반 작업을 다 했던 것 같아. 저는 샘플러도 있었어요. 아카이 샘플러도 있었는데 거의 안 썼어. 아, 근데 드럼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많이 썼죠. 아직도 저는 배터리, 네이티브의 배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 샘플러는 안 쓰고 그때부터 VSTI를 썼구나. 샘플러를 쓰어서 음악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카이 S3000인가? 3100인가가 있었어요. 자, 요거는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무거프거 오리지널 로우 패스 필터. 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이거. 상태 너무 멀쩡하고, 이걸 내가 언제 샀지? 하여간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이런 나무를 되게 좋아합니다. 나무 재질이 너무 좋아. 하나 후회되는 거는 그 시퀀셜 프로펫
6인가? 그게 한국에 있었는데 갖고 오기 전에 팔았어. 근데 그것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VSTi로 다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소품만 정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안 써서 팔고 왔던 거. 근데 그것도 예뻤어. 요거 스탠드. 너무 꼼꼼할 때 밝혀주는데 이게 약간 그 비디오 에디터 전문가용 스탠드예요. 라이트가 깜빡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고 밝기도 정말 킨 듯 안 킨 듯한 것부터 꽤 밝은 것까지 돼요. 그래서 저는 색 보정할 때 컬러 그레이딩 할 때 요거를 항상 쓰고 있고 또 얘기하는 거 요 VU미터 VU미터 네 예쁩니다. 예뻐요. 네 예뻐서 그래도 나름 꽤 정교한 VU미터예요. 그냥 막 공장에서 떼가지고 파는 그런 게 아니고 커스텀 개인이 제작해서 만들어서 파는 VU미터예요. 예뻐서 갖다 놨습니다. 조명 기구용입니다. 전 조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는 뭐가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아 마이크. 요 마이크. 블루에서 나온 마이크인데 아마 블루라는 회사가 아직도 있나? 이거 단종됐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제가 15년 전에 샀던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으니 제 모든 뭐 코러스라든가 제가 뭐 녹음해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데모 했던 거라든가 다 이걸로 작업했습니다. 딱 좋아요. 그냥 뭐 문제 없고 뭐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뭐 얘가 문제가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하지요.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블루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쓰는 어렸을 때부터 써왔던 향수들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이거 한국 갔을 때 낙원상가에서 사온 건데 낙원상가를 그냥 구경을 갔었어요. 전 낙원상가 밑에 있는 그 순대국밥집을 단골이 있어가지고 거길 갔는데 그냥 간 김에 시간이 남아서 위로 구경을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걸 고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캬바레에서 나이트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쓰는 퍼포먼스용 드럼 머신인 거야. 그래서 고치고 있더라고. 요 안에 샘플이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달리고 오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꼭 한번 샘플을 써보려고 그래서 이거를 사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 한 30만원 넘게 줬던 것 같아. 근데 그냥 샀어요. 그냥 그것도 뭐 낭만이 있구나 좀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아저씨가 너무 되게 오래전부터 낙원상가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장인정신 가지고 고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한번 아마 저거는 뭐 언제 무슨 이벤트 있을 때 퍼포먼스용으로 쓸 일이 있으려나? 그리고 샘플은 녹음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건 뭐야? 아 알러지. 아 영국 꽃가루 알러지 너무 심해가지고 알러지 있고 그리고 내가 애정하는 루모 카메라 아직도 쓰고 있어요. 현상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는 음악과 요리로서 유튜브를 하기보다는 뭐 그때 유튜브 할 때도 그렇지만 그냥 일상을 채워놓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게 될지가 좀 궁금하네. 그동안 잘 쉬었어요. 잘 부탁한다 얘들아.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